자,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 장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줌에서 바로 중계하는 것보다 이제 OBS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장면 목록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장면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배 인트로 장면을 준비를 해서 예배 전에 이제 지저분한 모습 안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양하거나 예배가 진행이 되면 이런 화면을 준비를 했고요. 세 번째는 설교 화면. 설교 화면은 필요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왼쪽 상단에 나오고요. 여러분들 웹 세미나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이런 장면들 좀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 화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활용을 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예배 참여하신 교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줌 화면들을 간간히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축도를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축도하실 때 제가 화면을 이렇게 이제 전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축도하시는 장면이 이제 전체 유튜브를 통해서도 중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요. 예배를 제가 직접 실행해본 뒤에 이제 받았던 느낌,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하죠.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그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아직 그 유선을 활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무선도 속도가 그동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뭐 해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괜히 뭐 선 연결하고 이런 게 좀 번거로워서 이제 연결을 안 했었는데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공동체의 위기는 남을 배제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일을 포기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혼자 진행하려면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하시려면 파워포인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동선을 최대한 짧게 그냥 터치만 하면서 클릭만 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만 이렇게 열면 이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는 좀 다른 컨셉으로 좀 드리고 싶다, 좀 소통을 많이 하면서 마치 라이브 방송하듯이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려면 장면 목록을 잘 구성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을 하실 때 이렇게 질문 화면이 나왔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이 대답하실 때는 이제 줌 화면 이렇게 딱 바로 넘겨주셔서 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때가 힘들었냐면 설교할 때. 저희 이제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넘겨가면서 이제 하려니까 이게 생각만큼 쉽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화면만 넘기는 게 아니라 TV에 있는 이 화면도 넘겨야 되니까 설교할 때 좀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좀 필요하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향 장비를 이제 추가하시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음향이거든요. 제가 설교하는 부분은 사실 소리가 잘 들어가죠. 왜냐하면 제 맥북에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제 목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반도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긴 있는데 제가 직접 컴퓨터로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2채널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반 스테레오로 연결을 하고 나면 제 마이크를 더 이상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더 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이제 사게 되면 비용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두세 개를 구입을 할 바에는 차라리 디지털 믹서 하나를 똘똘한 거를 잘 구매를 하는 게 더 활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교회 내에서 디지털 믹서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들은 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닌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교회에서 그 디지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댓글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은 질문들로 찾아왔습니다. 건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스피커로 나오는 음을 제 맥북에서 그냥 받아서 중계를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오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많으소서. 제가 바라기는 회중 쪽으로도 마이크가 하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이크를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고 건반이 이제 스테레오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총 이제 벌써 네 채널이 나오겠죠. 저희 기타도 있거든요. 이 기타도 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기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기타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통해서 이제 줌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봤는데 소리가 이제 깨끗하게 들어가는 것은 좋긴 한데 이제 기타 소리가 좀 건조하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EQ를 또 뭔가 만지거나 이런 작업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실 오디오 작업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비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이제 디지털 믹서를 구입을 할 건데, 디지털 믹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렴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베린저에서 나오는 그 XR18 콘솔만 있고, 이제 컨트롤러는 이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해볼까 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장비는 제가 하나씩 추가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리뷰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 봐서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거 2011년도에 제가 샀던 그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팔려고 하다가 지금 못 팔아서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 캡처 카드 좀 싼 거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거 한번 연결을 해볼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미디어 관련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ATM 미니? ATM 미니라고 있나? ATM 미니라고 있나요? ATEM 미니 또는 ATEM 미니 프로 이 제품을 지금 구매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미니와 프로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베린저 SR18 그리고 이제 ATEM 미니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한 100만원, 거기에 이제 마이크 한 두 개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케이블 연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한 120에서 140만원, 150만원 이 정도 이제 비용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제 하나씩 구입을 해서 제가 또 리뷰도 해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제가 이제 돈을 먼저 드리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것 중에 돈 들어가는 거 딱 2만원 있었어요. iOS 카메라. 네, 그거만 있었습니다. 그거 이후에는 제가 돈 안 드리는 방식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애매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걸 돈을 확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자니 또 그렇고, 또 드리지 않자니 또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비 몇 가지 소개해드리는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싸게 이제 구입을 하시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다가 또 발견하게 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